울산과 코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띠입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나 언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나 언니예요.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죠? 저 음식합니다. 제가 푸드스타일리스트예요. 현재 딤체엔 빙혼. 여기 밑에 유튜브 주소를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한나 언니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게요. 한나 언니랑 같이 새로 시작하는 또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셔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스니커 관련해서 고민 있는 분들을 좀 모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3살짜리 애기 키우고 있는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라 불렀는데? 네. 다현맘. 네. 다현맘으로. 어디? 저랑 동기세요. 저 3살 엄마. 아니다! 아! 우리 5살이야! 이거 편집하고요. 이 컨셉은 뭐냐면 우리 다현맘이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어요. 이 스니커에 관련한 고민이기 때문에 와디와 한나 언니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취미를 하다가 정말 운 좋게도 와디 오빠 비롯해서 10명이서 책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스니커 100이라고 1년 전에 책도 냈어요? 책을 냈어요. 그 작가님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스니커 관련 책이에요. 서점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같이 이제 만들면서 알게 된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신발이 총 몇 개죠? 약 한 300쪽?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 정도. 남편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나 로또랑 결혼했다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6천만 원어치가 있는데 있는데 고민이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충실하고 있는 게 육아잖아요? 아기를 이제 케어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솔직히 이 취미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 친구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되게 많이 서칭을 해야 네. 돼요. 언제 발매하는가? 어디서 발매하는가? 뭐 근데 다시 기다리진 않아도 되잖아요. 온라인은 요새는 그런 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긴 했는데 아 코로나 전에 가서 기다렸어요 진짜? 가서 이제 추첨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거를 온라인 추첨 아니고? 온라인 추첨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서 응모권을 넣어야 돼요. 이 바쁜 세상에 내가 거기까지 신발 사러 가야 돼? 2시간 줄을 서요 응모권을 넣기 위해서. 정말요? 네. 떼양표에도. 와 이거 신세계구나. 그렇게 300쪽을 모은 거니까 이 노력과 시간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래서 돈 벌면 신발 사고 돈 벌면 신발 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뭐 열심히 했을 때는 저의 취미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도 있고 취미가 돈을 벌어주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뭐가 고민이다. 시간이 없으니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두 배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아기도 봐야 되고 막 신발도 이제 관련해서 스니커 막 발매 정보도 얻어야 되고 막 하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좋으면서도 왜냐면 취미니까요.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취미니까 이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성취감도 얻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아기를 본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약간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온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일단 아기를 볼 때는 좋은 신발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외출하는 시간보다 아기랑 같이 있을 때 외출하는 시간은 훨씬 줄잖아요. 신발을 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신고 싶어서거든요. 아, 그럼 집에서 신어. 그래서 아기 재우고 밤에 집에서 신으면 되잖아. 신고 그거 신은 거를 맨날 인스타나 이런 데다 올려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스타에 잘 올리고. 그래서 인스타에 팔로워도 많고. 경제적인 이유는 어때? 예를 들어서 이 6천이 현금으로 나한테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현금으로 있으면 다 써서 없어져요. 어, 그렇죠. 아니 대출금도 갖고 아니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신발을 갖고 있으면 그건 돈인데 그걸 돈으로 바꾸면 그건 다 없어진다니까? 누가 알고 6천만 원 쓸 게 딱 생겨. 아, 맞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정리를 해야 신발을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팔았는데 10쪽이 안 팔려 그러면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왜냐면 이 착장은 신발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도 다 이렇게 되게 구하기 힘든 것들로 아 정말요? 점철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나이키네? 그렇죠. 검정색 모자네? 근데 저것도 막 다 어디 콜라보 제품이고 구하기 쉽지 않은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난 하나도 못 알아보잖아. 의미가 없잖아. 우리들만의 그런 게임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들만의 게임. 저는 보자마자 와 쉣 오, 저거를 어디서 구한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걸 그냥 돈 주고 하려면 엄청 비싼데?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있는 코디로 딱딱딱 입었을 때는 와,
이거는 저 구하기 힘든 걸로 이렇게 잘 맞춰 입었네. 되게 멋진 거구나. 나 몰랐어. 미안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신발이 300개가 되는데 이쯤 되면 원래 현타가 한 번씩 와요. 왜 와? 이걸 다 어디다 쓰지? 몇 쪽이세요? 그러면? 저도 한 300쪽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언제 신지? 신발이라는 신는 건데 내가 신을 시간도 없어. 생각해보면 이게 몇 천만 원인데 내가 지금 은행에 빚이 얼마야 막 이런 생각하면. 근데 바비 인형 모은 애들 안 갖고 놀잖아요, 인형. 그러니까요. 걔네도 그냥 이렇게 쫙 넣어놓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뭔가 그쵸. 행복해지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 신발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거를 팔면 안 되지 않아요? 행복을 그만큼 행복을 그 돈으로 살 수 없잖아.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박스를 하나 까요. 안 신었던 신발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러고 봐요. 그치? 그러면 힐링이 되는 거야. 사실 그런 심미적인 만족이 나한테 또 되게 많이 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 6천만 원을 보태서 6천만 원의 내가 가치 행복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나는 6천만 원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어. 한 1억 이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돈으로 바꾸면 6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거 하나 살 때 내가 들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돈으로만 산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신발 하나하나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두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구두는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 어디서 산 거. 당연하죠. 네, 이건 이게 신발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억을 파는 거지. 추억을 파는 거. 자연맘처럼 현타가 와도 어쨌든 팔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한나 언니랑 와디의 추천은 뭐 정 급한 일 없으면 급한 일 있으면 또 그쵸. 해야 되지만 지금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이 끝이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시황처럼 같이 순장 스니커헤드 여기 잠들다 하고 바로 다음날 도구리야. 다음날 도구리야. 안돼 안돼. 아 완전 웃기다. 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나 애들한테 자산으로? 그런 그건... 모델이 있고 안, 썩는 게 있어가지고. 슬프다. 어쨌든 지금 본인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행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가끔 한숨이 나와도 하루 24시간이면 한숨 1시간 나머지 23시간이 행복이면 갖고 있어야지. 500만 원짜리 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으니까 말이야. 지금 400만원짜리 나이키의 충격과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거야. 500짜리 냄비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는 냄비가 있다. 티타늄이요? 네. 오늘 결론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한나 언니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아이한테 물려줬으면 좋겠어. 그게 또 물려줄 수 있겠어? 저요? 아 저는 못 물려줘? 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아서 애한테 나중에 물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취미로 공유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좋아하면 네. 좋을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에 사실 애기 거 사기도 했어요.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걸 이렇게 줄 때까지 얘가 크려면 몇 년인데. 네,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안 파는 것도 안 파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더 자주 생각하면 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거 모으는 것도 되게 건전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백자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심미적 만족을 얻었던 거랑 비슷한 취미인 거죠. 값싼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술품보단 싸지만 그래도 우리 선에서 즐길 비싸죠.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본인도 만족감 내가 그래 이것 때문에 만족 얻고 있어라는 생각을 자주 더 해주면 더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꼭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을 올리니까 인스타를 더 열심히 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올리자라고 했던 인스타 주소는 여기니까 뭐 가서 얼마나 많은지 구경 한번 하시고요. 네. 뭐 꼭 올리는 이유가 나의 취미는 이거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 만족을 얻는다라는 걸 그냥 저도 확인도 그래. 하고 잘하고 있네요. 또 하고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연맘 이 집에서 보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발에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더 발전된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여기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 남자고 결혼 안 하고 그만하시죠.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결혼을 농담이고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1억 채 우리 뭐 하면 안 돼요? 우리 코너에 뭔가 사람들이 막 관심
관심 많이 갖고 뷰스가 막 올라가면 뭐 하는 이벤트 하면 안 돼? 난 신발은 못 주는데 난 잼 같은 건 줄 수 있어. 아, 잼. 잼. 먹는 거 괜찮아요. 이거를 인스타에 뭐 이렇게 셋다 이렇게 되고요. 이벤트는 각자 인스타에서 각자 진행하도록. 아, 뭐야. 하여튼 저는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그럼. 신발 낼 수 있어요. 먹는 거 잼. 아, 그러면 우리 각자의 인스타에 각자의 포스팅을 남길게요. 하나의 사진으로 오늘 끝나고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주신다고요? 잼? 잼이요? 잼? 너는? 저는 일단 찾아는 봐야 되지만 생각해보고 슈프림 액세서리 좀. 어, 슈프림 액세서리 나 남길래 댓글. 서로 뽑기 없음. 아, 저는 리복 요번에 클럽C라고